그러니까 인생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아이고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게 어딨어. 그런데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스포츠 정말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게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치고 돌리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오늘요.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? 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. 헤드업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. 야 정말 주변에서 뒷땅치고 탑핑치고 그러면 맨날 야 너 헤드업 했잖아. 헤드업 했으니까 안 맞는 거야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서 그런 헤드업 고치는 영상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되지도 않아. 왜? 여러분들 영상 보고 끝나거든요. 골프는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헤드업이 발생하는 건 정말 쉽게 고칠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돼요.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. 골프에서의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백스윙 갔잖아요. 그럼 다운스윙을 할 때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골반 돌고 어깨 떨어지고 손 쭉 뻗어서 치고 이제 이러한 형태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 디디고 의욕이 앞서니까 몸이 먼저 돌리는 거예요.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순서가 엉켰을 때 타이밍이 흐트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헤드업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둡시다. 진짜 중요한 건 선수들 우리 스윙 보면 여기서 막 멋있는 음악 나오잖아요. 멋있는 음악 나오면서 선수들 슬로우 모션 나오는데 결국에는 선수들이 계속 체만 움직이고 골반만 조금 돌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의 뻗어지는 시점에 몸이 올라가기 시작하죠. 이건 뭐냐면 헤드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치고 돌리는 거예요. 물론 이 골반은 자동으로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건 본능적인 움직임이니까. 그래서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연습장에 가시잖아요. 연습장에 가시면 아유 뭐 있어 그냥 공 어디로 가는지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치고 그냥 위에서 쿵 치고 둘 셋 피니쉬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치고 돌리고.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치라고 하면 필드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. 그래서 둘 셋 이런 분이 있어.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공이 아주 못되게 날아가진 않아요. 그런데 좀 보기 안 좋잖아. 그쵸? 그런 게 지금은 치고 둘 셋 피니쉬 하는 건 내가 정확하게 치고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는 자 여기서 보고 치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쭉 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되면 뭐 한 것 같지만 치고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모든 샷이 그래요. 어프로치도 그렇고 퍼팅도 그래요.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번 겨울에 그냥 아우 치고 둘 셋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습관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치고 할 때 이제 어퍼 때리는 현상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치고는 꼭 어퍼 때리는 건 아니에요. 올려 때릴 수도 있어요. 보세요. 치고 둘 셋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윙 스타일에 맞게 치고 도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때 되게 중요한 건 그립을 손바닥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. 손가락 그립으로 이용을 해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. 손가락 그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목에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지 손가락만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.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스윙 특성에 따라서 압력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. 다만 그립의 주체가 손바닥이 되면 여러분의 스윙은 굉장히 경직되고 로봇가 된다는 점 제가 누차 강조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. 오늘은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